국제학부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오늘은 국제학부의 빅6 중에서 세계대학, 경희대 KIC, 경희대 국제대학, 그리고 한양대 후디스, 한양국제학부, 그리고 한국외대 국제학부, 요 세 개의 국제학부에 대해서 지원 자격과 모집 인원 기준으로 해서 기본적인 요소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싸임에서 전체 팀장을 맡고 있는 샘 홍원장입니다. 국제학부는 기존의 빅3라고 할 수 있는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관련한 부분 거 전달드렸고요. 오늘은 경희대 국제대학입니다. 경희대는 종원이 많기 때문에 국제학부, 디파트먼트나 디비전이 아니라 칼리지입니다. 그래서 경희 인터내셔널 칼리지, KIC, 경희대 국제대학, 그리고 한양대는 국제학부, 한국외대도 국제학부입니다. 정원이 작기 때문에 한양 유니버시티 DIS, 그리고 외대 DIS 이 세 개 대학을 중점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희대 국제학부서부터. 경희대는 예전에 조영식 총장 이래로 네, 밝은 사회운동과 그리고 세계평화운동 관련해서 국제화 지수가 높은 그와 같은 대학이고 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학생이 지금 인문사회계열에서 네, 와 있는 상태입니다. 관련해가지고 국제학부는 국제대학 으로 분류가 되어 있죠. 국제대학에서 국제학과 무려 128명이라는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은 Department of International Studies, 대개 이제 Department 학과단인데 경희대는 경희 International College 단과대 기준으로 해서 지금 많은 인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국제대학의 국제학과가 128명이나 되는 만큼 한국외대랑 그리고 한양대 인원을 합친 정원보다 더 많이 많습니다. 마치 언더우드 인터내셔널 칼리지가 쿠디스 고대국제학부, 이화여대 국제학부 정원을 합친 인원보다 더 많듯이, 즉 국제학부라고 안 하고 국제대학이라고 칼리지 명칭을 쓰는 데는 경희대랑 언더우드 인터내셔널 칼리지, 연세대 이 두 가지 대학이 있는데 결국은 경희대 국제대학 국제학과도 무려 128명이라는 많은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시로 모집하는 인원이 있고 정시로 모집하는 인원이 있는데 일단 수시 기준으로 보면은 국제학과의 학생부 종합 네오르네상스 전형으로 49명의 많은 인원을 네오르네상스 전형, 경희대를 대표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 기준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개 연계 전형으로 12명, 그리고 고른기회 전형으로 전체 8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학생부 종합 전형 위주로 봤었을 때 고른기회 전형 8명에 고교 연계 전형 12명을 합치면 20명에다가 그리고 네오 르네상스 전형을 49명을 합치면은 69명, 근 70명에 대한 인원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모집하고 있다. 이렇게 우선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로 네오 르네상스 전형이 국내고 해외고 관계없이 모집을 하고 있고 그 외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아무래도 국내고 학생 위주로 이렇게 판단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에 이어서 실기 우수자 전형 기준으로 국제학과 학생을 3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과 고른기회 1 전형을 통해서 69명의 고른기회 전형 2를 통해 가지고 3명을 합치면은 학생부 종합전형 기준으로 72명이다라고 하면은 실기 우수자, 특기자 전형 기준으로 30명, 총 102명이라는 많은 인원을 수시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남은 전형은 물론 이제 정시로도 모집 기회를 줍니다만은 대부분 수시로 모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경희대 국제학부만큼은 정말 많은 인원을 모집하고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경희대를 국제학부 쪽에서는 노려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한국 외대랑 한양대, 우선 한양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는 경희대의 그와 같은 많은 인원에 비해서 국제학부가 전체 모집 인원이 50명에 불과하고 50명 전원을 수시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양대는 정시에 국제학부 모집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 10명과 실기 실적 전형 40명을 기준으로 해서 국제학부를 모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국제학부는 학생부 종합 일반으로 해서 10명, 그리고 실기 실적 전형으로 해서 40명, 그래서 전체 정원 50명 기준으로 해서 전원 다 수시 학생부 종합과 실기 전형 기준으로 해서 실적 전형, 즉 특기자 전형 기준으로 해서 모집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관련해가지고서 좀 더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한국 외대는 그러면은 어느 정도 모집을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외대에 대한 선호도가 높긴 하는데 상대적으로 외대의 다른 학과에 비해서 국제학부 선호도는 조금 좀 부드럽습니다. 즉 국제학부에 대한 그와 같은 인지도가 경희대라든지 한양대보다는 인원이 워낙 적다 보니까 네, 30명의 그와 같은 모집 인원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여기까지 예, 많은 관심을 가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와 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입학 정원 전체가 30명. 그렇기 때문에 경희대의 100여 명 넘는 그 많은 인원에 비해서 한양대는 50명, 그리고 한국외대는 30명의 소수 인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0명 중에서 학생부 교과로 3명, 학생부 종합 면접형으로 12명, 학생부 종합 서류형으로 2명, 고른기회 원으로 1명, 그리고 논술 전형으로 5명, 그렇게 해서 23명을 수시에서 모집하고 있고 나머지 7명을 정시로 넘겨서 모집한다. 이렇게 파악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한양대 50명은 전원 다 수시로 모집하고 있는데 한국 외대에서 7명 정도는 정시로, 그리고 경희대 국제학부도 일부는 정시에서 모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한국 외대의 정원을 확실하게 좀 보면은 국제학부 30명 이와 같은 작은 인원이 너무나 많은 전형들에 나뉘어져 있다. 그래서 수시에서 23명인데 나머지 인원 정시 인원 빼더라도 23명을 또 아주 세분화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3명을 모집하는 것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고 12명을 모집하는 것이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면접형에 해당하고 2명도 역시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요 2명은 서류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1명은 고른기회 원에 해당합니다. 고른기회 원 전형이고 5명이 논술형. 이와 같이 너무너무 세분화돼서 정말 다 학생부 종합 면접형을 빼놓고는 지원하기가 어려운 그와 같은 형태입니다. 학생부 교과 얼마나 교과 내신이 좋겠어요. 그리고 고른기회 원 전형은 해당하는 그와 같은 자격을 만족해야지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원할 수 있는 분야는 학생부 종합 면접형과 학생부 종합 서류형 그리고 논술형 정도, 이렇게 그것도 소수 인원을 모집하는데 여러분들의 과 같은 전형에 노력을 들여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외대 국제학부를 제끼고 국제학부 중에서는 네, 한양대라든지 그리고 또 경희대 위주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물론 국제학부가 개설되어 있는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같이 고려하겠지요. 한국 외대가 부담스러운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아주 잘게 썰어서 소수의 인원들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고 오히려 외대를 가야 되겠다는 학생들이 다른 전형으로 가고 그리고 국제학부를 덤으로 넣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국제학부만을 고집하는 학생은 외대를 제끼고 다른 국제학부 위주로만 지원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고 반대로 외대를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서 일부는 논술로 넣는데 나는 국제학부를 학생부 종합 면접형으로 넣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복수 지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거나 또는 국제학부에 다른 특
특별한 미련이 없이 그냥 전형 요소를 보고서 다른데 국제학부를 지원 안 하는 학생들이 외대 국제학부만 지원하는 그와 같은 현상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전달드립니다. 이와 같은 전형 구조를 이해했으면은 이제 각 대학별로 구체적으로 과연 얼마의 인원을 모집하느냐를 살펴봤기 때문에 경희대에서부터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경희대는 네온 르네상스 전형으로 많은 인원들을 모집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학생부 전형, 네온 르네상스 전형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지원 자격이 국내고 학생도 가능하고 네, 국외고 학생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네온 르네상스 전형으로 많은 인원을 모집하고 있는 경희대 국제학부의 경우에는 국내고 국외고 다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네온 르네상스 전형 지원할 수 있고 졸업 연도도 2018년 2월 즉 졸업 후 일정 기간이 경과돼도 충분히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졸업 연도에 구애받지 않고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고교 연계 전형 부분 것은 국내고 학생만 지원 가능하다는 사실 유의해 주고요. 고른기의 원전형에 해당하는 것은 그 해당하는 고와 같은 자격을 갖춰야지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경희대를 지원함에 있어서 경희대의 고와 같은 모집 인원 구조를 국제학부에서 봤었을 때 일단은 가장 많이 모집하고 있는 네온 르네상스 전형 49명은 국내고 해외고 다 지원 가능합니다만은 고교 연계 전형은 국내고 학생들 위주로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주의해 주고요. 캠퍼스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는데 캠퍼스는 국제 캠퍼스입니다. 서울 회기동 캠퍼스가 아니라는 점 알고 있고 그렇지만 독립된 분교의 개념이 아니라 분리 캠퍼스 개념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제 캠퍼스에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전형과 별개로 국제학부는 또 말씀드렸듯이 네, 많은 인원들을 또 어디에서도 모집하고 있습니까? 다름 아닌 실기우수자 전형 30명이라는 인원을 별도로 또 모집하고 있습니다. 바로 특기자 전형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죠. 학생부 종합에 고른기의 2 전형 3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역시 해당자만 가능하고 실기우수자 전형 특기자 전형으로 30명이 있는데 여기에 지원 자격 기준을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서 실기 우수자 전형은 네온 르네상스가 학생부 종합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국내고 국외고 다 가능한데 실기 우수자 전형 역시 지원 자격에 있어서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 인정자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고 이때 고등학교라고 했지 국내고 해외고 이런 구별이 없으니까 역시 특기자 전형 실기 우수자 전형의 글로벌 영어 전형입니다. 관련해가지고서 국내고 해외고 다 지원 가능하고 심지어 고등학교 졸업 동등 이상이기 때문에 검정고시 학생들도 지원 가능함을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말 실적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공인어학 성적이라든지 등등의 당당한 실적 기준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지는데 경희대는 특기자임에도 불구하고 공인영어 성적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 부분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다음번 영상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형 방법에 대해서 전달을 드릴 것입니다. 어쨌든 실기우수자 전형의 지원 자격에 있어서 만큼은 학생부 종합전형 네온 르네상스도 국외고 해외고 다 가능한데 여기서는 실기우수자 전형 글로벌 영어 전형은 국외고 해외고 검정고시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네, 경희대 국제학부는 많은 인원을 모집하고 있고 또 지원 자격도 폭넓게 인정을 해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한양대 부분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한양대는 너무나 소규모의 그와 같은 인원을 네, 50명의 인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물론 한국외대보다는 많습니다. 학생부 종합 일반으로 10명 그리고 네, 실기 실적 전형으로 40명 그렇게 해서 전체 5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가지고서 어떠한 자격을 필요로 하느냐 하는 부분이죠. 학생부 종합의 일반 기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네, 외국고 검정고시는 불가능합니다. 일반고, 특목고, 영재고, 특성화고 다 가능한 부분이 바로 학생부 종합의 일반 전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국외고, 외국고 학생이나 검정고시 학생은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부분이고 인원은 많지 않아요. 10명밖에 모집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고 학생들은 부득이 네, 이와 같은 학생부 종합의 일반 전형보다는 네, 지금 소개하는 네, 학생부 종합 말고 별도로 실기 전형 기준으로 해서 글로벌 인재 기준으로 해서 외국고와 검정고시 지원 가능하고 그리고 관련한 전형 요소는 다음번 영상에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글로벌 인재로서 일반고, 특목고, 영재고, 특성화고, 국내고 학생들도 글로벌 인재로서도 지원 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학생부 종합의 일반 전형이 유리한 경우에면은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으로 지원할지 또는 실기 실적 위주의 글로벌 인재 지원할지를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네, 다음 한국외대입니다. 한국외대는 정말 작은 인원, 즉 30명의 작은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모집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30명 인원을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면접형, 서류형, 그리고 고른기회, 그리고 논술 전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고른기회까지 알아보기에는 조금 쉽지 않고 해당하는 학생들은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고른기회 전형 확인해 주시고 주로 학생부 교과 전형 자격 그리고 학생부 종합의 면접형 12명, 서류형 2명에 대한 자격 그리고 네, 논술 전형의 기본적인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생부 교과의 지원 자격입니다. 학생부 교과는 국내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국내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도 지금 여기에 있는 학교는 지원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해외고 학생, 검정고시 학생은 아예 불가능한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수능 최저가 있다라는 사실 신설됐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있는 고와 같은 학생부 교과 전형 이 부분으로 지원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고 외국고 학생들은 지원 불가능하다. 학생부 종합입니다. 학생부 종합 네, 면접형이 있고 서류형이 있었죠.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고등학교 졸업자 기타 법령에 그렇기 때문에 해외고 학생 또 검정고시 학생은 학생부 종합의 면접형 기준으로 지원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한국외대는 특기자 전형이 2021학년서부터는 네,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고 학생들 또 검정고시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 면접형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능 최저가 없고 국외고 또 검정고시 다 지원 가능한 만큼 물론 국내고 학생들 충분히 지원 가능하고 인재상 부분 걸 꼭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주적 탐구인, 국제적 한국인, 독창적 전문인, 글로벌 경제를 주도하는 국제 전문가를 양성한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역시 학생부 종합 서류형 있습니다. 면접형보다는 적은 인원을 모집합니다만은 고등학교 졸업자 기타 역시 법령에 의해서 따라서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부 종합 면접형과 학생부 종합 서류형 부분권은 지원 자격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서류형과 면접형의 전형의 요소 부분권은 다음 영상으로 전달하겠습니다만은 학생부 종합 전형은 예전에 특기자 전형으로 지원했던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특히 해외고 학생들, 국외고 학생들, 검정고시 학생은 전환해서 지원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남은 게 논술형입니다. 논술형도 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기타 법령에 따라서 학생부 교과만 국내고 학생 중에서 해당하는 그와 같은 학생들만 지원하고 논술 전형이라든지 학생부 종합의 면접형이든 학생부 종합형의 서류형이든 다 국내고 해외고 지원 가능한데 학생부 종합 면접형과 학생부 종합 서류형은 최저가 없습니다만은 논술 전형 5명을 국제학부에서 모집하고 있는데 여기만큼은 수능 최저 기준이 완화되어졌지만은 여전히 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저 기준 기준으로 해서 네, 전 모집단이 예, 국제학부가 들어가겠죠? 여기서 보면은 예, 두 개 영역
합의사 한국사영협 4등급 이내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이 부분 것을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논술 전형으로 국제학부 5명을 모집하고 있는데 관련해가지고서 지원 자격 부분 거 참고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전형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번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학부 전형 관련해가지고서 경희대 국제학부, 한양대 국제학부, 외대 국제학부 이렇게 보면은 경희대 국제학부는 많은 인원을 모집하고 있고 그리고 지원 자격도 굉장히 개방적입니다. 네오르네상스 전형 49명 그리고 특기자 전형 30명을 모두 다 국내고 국외고 또 이렇게 특히 이제 특기자 전형은 심지어 검정고시까지 이렇게 지원 가능하도록 그렇게 개방되어져 있는 반면에 한양대 국제학부 인원이 작습니다. 50명인데 10명은 학생부로 또 40명은 네, 특기자 기준으로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고 해외고 학생들은 특기자 위주로 지원을 해주고요. 가장 까다로운 데가 한국 외대인데 불과 30명 중에서 더구나 정시 인원 빼고 20명대의 그와 같은 인원들을 아주 세분화해가지고서 모집하고 있는데 학생부 교과를 제외한 학생부 종합 면접형, 학생부 종합 서류형 그리고 논술 전형 모두 다 국내고 또 그리고 국외고 다 지원할 수 있는데 논술 전형에 있어서 수능 최저가 걸려 있죠. 그래서 그 부분 것은 해외 학생들이 피하고 그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사이미에서는 이와 관련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의 한양대, 경희대 그리고 한국외대 국제학부를 지원할 수 있는 여지 서류 검토서부터 들어갑니다.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 네오르네상스 전형, 경희대 국제학부, 한국외대의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형 또 면접형 또 마찬가지입니다. 한양대 국제학부 부분 것은 서류 검토 부분이 약합니다. 사실은 특기자 전형에서는 일단은 무조건 에세이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또 면접 기준으로 해서 한양대는 크게 서류 검토할 게 없어요. 그렇지만은 한국 외대와 그리고 경희대만큼은 서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학생과의 피드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국제학부 전형에 여러분들이 녹화할 수 있는지의 컨설팅과 그리고 2단계에서 면접이 있는 그와 같은 대학들이 많죠. 경희대 네오르네상스도 2단계 면접이고 특기자도 2단계 영어 면접이 있습니다. 아울러 물론 이제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니까 우리말 한글 면접인데 반해서 특기자 전형은 심층 면접입니다. 네, 그리고 영어 제시문을 유의해야 되고요. 그리고 한양대 국제학부는 1단계 영어 에세이고 2단계에서 또 영어 면접이 있는 만큼 관련해가지고 전형 요소는 다음번 영상에서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안내 드린다고 했습니다. 집에서 서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서류 준비, 자소서 준비, 또 면접 관련되는 부분 것도 이와 같은 원격 화상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싸이미에서 여러분들에게 경희대 국제대학 그리고 한양대 국제학부 그리고 한국외대 국제학부에 대한 다양한 전형 방식에 대해서 지원 자격과 그리고 모집 인원들 기준으로 해서 전달했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는 이 세 개 대학에 대해서 구체적인 전형 방법, 전형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싸이미의 샘홍 원장이었습니다.